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미형 노래교실 청춘. 자, 좋습니다. 자, 몸을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서 함께 할게요. 둘, 셋, 넷. 한 입을 벗고 산다는 것이 사랑만으로 안 되더라. 가끔씩 부딪히면서 미운 정도 많이 들었지. 나만 바라보면 사랑 못 살아.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하루하루가 헤매겨서 사랑한다 말도 못했어. 지나온 세월이 당신에게 나뿐이었네. 미안해요 고마워 사랑.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좋아 좋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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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자, 흥겹게. 둘, 셋, 넷. 한 입을 벗고 산다는 것이 사랑만으로 아니 되더라. 가끔씩 부딪히면서 미운 정도 많이 들었지. 나만 바라보면 사랑 못 살아.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하루하루가 힘에 넘어서 사랑한다 말도 못했어. 지나온 그 세월이 당신에게 나뿐이었네. 미안해요 고마워 사랑. 사랑해요 한 입을 벗고. 잘 불러주셨습니다. 박수. 자, 악보 보시죠. 자, 여기 앞소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준비. 하나 둘 셋 넷. 한 입을 벗고 산다는 것이. 자, 박수. 잘했어요. 한 입을 여기 한번 목구멍을 뒤집어줘야 돼. 선생님 한번 해봐. 좀 시작. 한 입을 불 끌지 말고 턱 들지 마. 한 입을 이제는 딴짓 한번 해봐. 해봐. 시작. 한번 더 시작. 예, 지금 어디 할 때 공기가 어디로 가? 이 소리가 어디로 가냐고요. 목젖 쪽으로 가잖아요. 목젖. 한 입을 더 그렇게 딸꾹질을 한번 해봐. 시작. 한 입을 더. 아니 딸꾹질을 딸꾹질하니까 저렇게 또 순진해요. 딸꾹질하다가 목에 걸렸어. 걸렸어. 봐봐. 한 입을 이러지 말고 해봐. 시작. 거기 가는 자꾸 하다가 보면 공기가 어디로 들어가서 목젖을 때리는지 알잖아. 그 통로를 아시겠죠? 그거 할 때 불 불 봐봐. 불 이렇게 하지. 불 한 잔 들키셨어. 한 입을 덮고 한번 목을 뒤집어주고 덮고. 이거는 부드럽게. 응? 시작. 한 입을 덮고. 잘했어요. 아유, 안 가르치지만 못하게 됐어. 여러분 죽을 죄를 졌어. 한 입을 더
덥고 이거 그래서 한 50번은 연습해야 될걸. 시작. 한 입을 더 잘했어요. 산다는 것이 산다는 좀 세게 가죠. 그 다음 어떻게 가? 것이 이게 좀 대조를 이루고 가야 돼. 지금 우리가 잘 부르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섬세하게 배우지만 이 노래를 부르다가 보면 아주 수월해. 지금 우리 이성규 씨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엄청 지쳐 있어. 왜냐하면 그동안 낸 노래들이 많거든. 양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다가 이 의사 생활하면서 돈 벌은 걸 다 몽땅 쏟아붓고 돈 떨어지면 또 다시 가서 돈 벌다. 또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눈치도 보이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도 될성식품가 하고 지금 미심쩍은데 전혀 그동안 낸 노래 중에서 제일 좋다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어. 진짜로. 그래서 가수들이요. 그 노래가 자꾸 이렇게 보니까 그냥 자기한테 사로잡혀 있어. 좀 이렇게 돌아다녀 봐야 돼. 저도 가끔은 차 놓고 걸어 다니려고 그래. 왜냐면 차 타고 다니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내가 차를 놓고 걸어 다니는 순간 많은 분들이 다 나를 쳐다봐. 아, 알려지긴 많이 알려줬구나. 이렇게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맨날 환자들만 접하니까 내 이 노래가 뜨는지 안 뜨는지를 모른다. 노래교실 꼭 나오라고 그랬어, 내가. 노래교실 와봐야 한다고. 엄마들이 이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안 좋은 줄 알고 또 이 노래 이렇게 딱 하고 다른 노래 부르는 순간 이 노래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려요. 진짜 좋은 노래니까 꼭 하라고 나는 권하거든요. 그래서 한 입을 더 이걸 잘해? 다시 시작. 한 입을 덮고 옳지. 그래서 강약의 대조를 이루어라. 산다는 세게 갔으면 것이 이렇게 약박으로 여리게 갈 때는 호흡을 섞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들 아실 텐데 사랑만으로 사랑만으로 두 번을 끊어줘. 시작. 사랑만으로 아니 되더라 아니 되더라. 이게 좀 감정을 실어줘야 돼. 사랑만으로 아니 되더라 이렇게 부르지 말고. 어? 시작. 사랑만으로 아니 되더라. 잘했어. 내가 엉뚱한 짓 하지 말라니까 지금 나만 쳐다보고 지금 계속 응? 치마도 이렇게 좀 만지고 싶고 악보도 좀 어떻게 뒤적거리고 싶은데 선생님한테 딱 걸렸다면 이름을 찍을 것 같으니까 이러지도 못하. 저러지도 못하. 이렇게 방청객들도 앉아서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돼야 나중에 탁 하지 말아서 탁 모으고 그냥 다 웃고 앉아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요 헛된 일이 아니야. 항상 어디 가면 이제 인상 처음으로 좋습니다. 인상 좋다고 하는 순간 인생은 풀리게 돼 있어. 항상 웃고 있어.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자 멈춰로 흔들어주시고 헤이. 하나 둘 셋 넷. 한 입을 웃고 산다는 것이 사랑만으로 이 되더라. 자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다음 연결. 가끔씩 부딪히면서 미운 정도 많이 들었지. 잘했어요. 한 번은 호되게 굳이졌으면 한 번은 얼려줘야 돼. 어느 연세 드신 분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을 부부가 함께 사는데도 이렇게 다정하실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화목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왈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한 사람은 한쪽 귀로 흘려 그 소리를 여기다 대고 이야기하면 뒤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려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한쪽 귀로 흐를 생각하지 말고 이건 잘 알아 이거예요. 알겠죠? 네. 부부 생활은 한쪽 귀로 흘려야 되지만 선생님 말은 듣고 막어. 알았어? 네. 한 입을 덮고 이 노래는 대조를 이뤄줘야 돼. 앞에 어떻게? 한 입을 응? 불로 하지 말고 한번 여기서는 뒤집어야지. 시작. 한 입을 그 다음에 덮고 지 산다는 것이 잘했어요. 사랑만으로 아니 되더라. 야 죽인다. 숨소리 죽인다.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더 가끔씩은 시작. 가끔씩은 옳지. 이렇게 좀 몸부림. 가끔 이거 한번 좀 돌려줘. 시작. 가끔씩은 부딪히면서 부딪히면 한 바퀴씩 좀 돌려주세요.
알겠죠? 꽃게 춤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부디 치면서 옳지 잘했어요. 미운 정도 많이 들었지. 잘했어. 여기 다음 이제 연결 들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잘 불러보세요. 준비. 허이, 허이.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한 입을 먹고 산다는 것이 사랑만으로 아니 되더라. 가끔씩은 부딪히면서 미운 정도 많이 들었지. 자 이번에는 좀 리듬감을 주면서 나만 바라보면 사랑 사랑. 잘했어요. 자 리듬감을 줘라. 그럼 뭐예요? 뭐가 리듬이에요? 춤을 추시지. 파도. 파도가 좀 이제 일렁이는 거야. 나만 바라보면 몸짓이 또 커져야죠. 준비 시작. 나만 바라보면.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리듬감을 주라. 시작. 나만 바라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소리가 커지죠. 살아오 살아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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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오 제가 한번 시작. 살아오 사야 옳지. 그래서 이렇게 좀 뒤집어지는 소절들이 한두 소절이 있어요. 고기를 살려주면 노래가 맛있어요. 살아온 사람 이렇게 불러도 뭐랄 사람은 없지만 여기서 하나 넣어줘. 살아온 사람 응? 응? 사람 사람 이렇게 알겠죠? 고맙다는 고맙다는 응? 응? 끝을 흘려. 시작. 고맙다는 옳지. 고맙다는 이러지 말고 고맙다는 끝을 살짝 흘리고 말도 못하고 말도 못 못에다는 딱 못을 받고 하고 연결. 하 고가 아니라 하고 한번 굴려줘라. 됐죠? 자 나만 바라보며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둘, 셋, 넷. 나만 바라보며 사랑 사랑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잘했어요. 하나 연결 셋, 넷. 하루하루가 힘에 겨워서. 아이고 좋아요. 우리 예전에 10년만 젊어서도 배웠잖아. 에? 노래 막 흘러가다가 10년 이때 막 힘을 주라고 그랬잖아. 힘들 때 그냥 힘에 겨워 이러면은 상대가 몰라. 진짜 모르더라고요. 나는 나밖에 몰라. 내 세계밖에 몰라. 우리 남편이 어느 날 잠자다가 계속 안경을 찾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나는 이제 바쁘니까 막 화장하고 다니고 막 응? 또 뭐 이렇게 밥도 먹으려면 막 불도 누르고 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한참 있다가 야 안경이 안 보여 그래. 아 찾으면 됐지. 그랬더니 야 보여야 찾지 이러는 거야. 눈 나쁘니까 안 보이는 거야. 찾아야 되는 눈이 아프니까 안 보여. 근데 나는 내가 눈이 좋으니까 내 입장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응? 남편 눈 나쁜 거 생각도 못 해보고. 자 그래서 여기 힘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줘야 돼. 물론 인류는 힘들다고 말을 하지 아니하여도 알아주는 것이. 우리 남편이 이때쯤에 힘들겠구나. 지금 힘들다는 거구나. 알아야 되는데 왜 짜증이야? 같이 더 힘을 주면서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미리 알아봐주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에서 자기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진짜 힘들거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빨리 알아듣고 감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말도 못하고부터 준비. 준비 하루하루가 하루하루가 여기다 힘을 줘야 돼. 힘에 겨워서. 잘했어. 근데 얼굴을 웃으면서 힘에 겨워서 이러면 안 되잖아. 진짜 힘들 때는 힘들다는 표정. 우리 아내가 이쯤에서 진짜 힘들다는 거구나. 우리 남편이 정말 힘들구나 이런 걸 알아줘야 돼요. 하루하루가 이런 데 힘을 줘. 하루하루 힘드니까
어깨 힘이 다 쏠리는 거야. 띵동 누구야? 나야. 우리 남편이 힘들구나. 아니 왜 들어오자마자 짜증이야? 이러지 말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몸부림쳐 힘에 겨워서 시작. 하루하루가 힘에 겨워 힘에 겨워서 네. 하루 시작. 하루하루가 힘에 겨워서 사랑한다 시작. 말도 못했어. 자, 사랑한다, 시작. 사랑한다. 말도 못했어.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줘야 돼. 에? 자, 그러면 하루하루가부터 준비. 준비, 셋, 넷. 하루하루가 힘에 겨워서 사랑한다 말도 못했어. 연결. 지나온 그 세월이 당신에게 나뿐이야. 야, 여기 진짜 참 방송용어가 갖추고 싶다고 말도 못하겠고 아주 끝내주는 소절 아니에요? 여기 요 소절이 아주 중독성이 있는 소절이에요. 지나온 그 세월이 당신에겐 아픔이었네. 그렇잖아요. 하, 정말 힘들었지? 그런 거야. 근데 여기다가 막 지나온 그 세월이 당신의 막 끊어주라고 그러면은 강조하라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강조는 소리 지른다고 강조가 아니야. 끊어주면 돼. 지나온 여기서 끊어줘. 그 세월이 요 끊어줘. 당신에게 아픔이었네. 응? 대화하듯이 하면서도 짧게 짧게 끊어주면 소리 지르는 그 이상의 강조가 되는 거야. 자 시작. 지나온 여기가 아니야. 끝을 짧게. 지나온 그래야 뒤에 텀을 줄 수가 있어. 시작. 지나온 그 세월이 당신에게 나쁨이었네. 뒤에는 이어줘야 돼. 또 뒤에 맞아 끊어주면 노래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지나온 그 세월이 당신에겐 아픔이었네. 이제 완전 코미디가 되는 거야.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다가 쏙 들어가. 지나온 너무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된다. 끝을 짧게 끊어라. 시작. 지나온 세월이 당신에겐 아픔이었네. 잘했어요. 미안해요. 여기 진정성을 가지고 시작. 미안해요. 고마운 고마운 여기서 나오면 안 돼. 여기서 나와야 돼. 시작. 고마운 사랑 지나온 여기만 같이 준비. 자 몸을 좌우로 네 박자 하나 둘 셋 짧게 짧게. 지나온 세월이 당신에게 나뿐이었네. 미안해요. 고마운 사랑. 잘하셨습니다. 소리 질러! 예! 잘 불러주셨습니다. 자, 신나죠? 네. 노래 괜찮죠? 가슴을 또 찡하게 하는 울림도 있고, 이 노래를, 가창력이 좋다! 뭐 이런 소리 들을 이유가 없어요. 이 노래는 감동이다. 감동을 줘야 되는 노래예요. 그러면서도 흥겨움이 있어요. 리듬은. 그래서 흥겹지만 가사말에 진솔한 진정성을 가지고 불러주면 감동이 있는 노래입니다. 잘 부른다는 것보다 야 노래 잘한다. 정말 잘한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의사 가수입니다. 이선규 씨를 초대합니다. 박수 주세요. 한입을 덮고 산다는 것이
사랑만으로 이대도 걸어 가끔씩은 부딪히면서 미운 정도 많이 들었지 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하루하루가 힘에 겨워서 사랑한다 말도 못했어 지나온 그 세월이 당신에게 나뿐이었네 미안해요 고마운 사람 없고 산다는 것이 사랑만 이대더라 가끔씩은 부딪히면서 미운 정도 많이 들었지 나만 보며 살아온 사람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하루하루가 힘에 겨워서 사랑한다 말도 못했어 지나 미안해요 고마운 사람 사랑